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다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동차 판매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뭐 하반기에도 이 자동차의 이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6월달 이 자동차 수출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성장하는 좋은 숫자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뭐 기아, 이 코스피에 있는 이 대형 완성차 업체 종목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 변동폭이 큰 완성차보다는 이 부품주들이 주가 움직임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 성우 하이텍 명신산업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오늘 지수는 좀 빠지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조금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 지금 뭐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침부터 강한 흐름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7% 이상의 상승하는 흐름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면 기존 대비해서 한 몇 배 정도의 거래량도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명신산업 역시도 오늘 시장이 좀 약한 가운데서도 2% 가깝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고 했었을 때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이 자동차의 경량화에 대해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신산업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하반기 실적도 어쨌든 이 지난해 대비해서도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기대감이 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 양매수 그런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명신산업 역시도 최근에 수급에서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승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더 레벨업도 주가의 레벨업도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성우 하이텍과 명신산업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자동차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도 뭐 제가 준비해 갖고 있는데 뭐 다른 것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도 보면 오늘도 흐름이 좋지만 어제도 이제 서현이어랑 아진산업 화신 등이 신고가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다른 차부품주로도 매수세가 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총과 무관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총이 작으면 수익률이 더 클 수는 있는데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흐름이 좋다는 게 또 특징적인 것 같은데 현대오토에버가 시가총액이 4조예요. 네, 최근에도 흐름이 좋고 또 현대글로비스가 시가총액이 7조가 넘는데 현대글로비스도 최근에 흐름이 좋고 HL만도도 시가총액이 2조 원대 종목인데도 흐름이 좋아서 이쪽으로 참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다는 게 여러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도 체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포문을 여는데 네, 이번 2분기에도 현대차랑 기아가 상장사 중에 영업이익 1,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처음으로 이제 상반기에 수출 100만 대를 돌파한 상황이고 또 이제 실적이 기대되다 보니까 그래 1, 2분기 말고 올해 연간 실적은 도대체 어떠냐? 그 지금 전망되고 있는 게 처음으로요. 현대차랑 기아가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한 24조 원 정도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근데 현대차랑 기아의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한 80조 원 되죠. 80조 원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24조 원. 예, 여전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라는 것도 이제 오히려 이제 차부품주의 흐름이 좋을 수 있는 그런 기반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실적 발표를 8월 초에 하죠. 그러다 보니까 차부품주들은 상승 각도가 좀 가팔라지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의 실적 발표 또 각 부품사들의 실적 발표로 그 전후로 해서는 일부 좀 이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차 기아의 실적 발표 전후로 이익 실현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두산바켓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장이 약해서 그런지 1% 가깝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두산바켓의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었고 2분기도 어쨌든 개선된 숫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좋은 실적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이제 이 미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가장 최악의 이제 침체는 좀 지나간 벗어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거기다 미국 쪽에서 이 대규모 이제 인프라 프로젝트가 향후에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분명히 두산바켓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스테이츠빌 공장에 대한 증설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레벨업 당연히 이제 주가도 레벨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세부 실적 본다라고 하면 지난해 두산바켓의 영업 이익이 1조 700억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지난해 대비해서 약 20% 이상 성장한 1조 3천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후에도 이제 이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시장,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2차 전지 시장도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광물에 대한 이 채굴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 건설기계 쪽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계속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바켓의 이 실적의 지속적인 성장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6월 19일 이후로 하루도 안 빠지고 전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13일 연속 어쨌든 기간 이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물론 이제 블록들이라는 이슈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13일 동안 280만 주 이상의 순매수가 기관 쪽에서 들어왔고 금액으로도 1,6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현재 수준에서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각절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 라인은 5만 5천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밥캣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엽 회사님. 네, 저는 소개해드릴 종목이 성우 하이텍인데 오늘 아침부터 뭐 한 8% 상승해서 가격 전략은 이제 실시간으로 좀 변경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성우 하이텍은 배터리 케이스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 시스템 어디에다가 이제 수주를 그동안 해왔냐면 기아의 EV6 또 이제 GM의 소형 전기차에 이제 납품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또 유럽의 현대차, 기아 쪽 으로의 뭐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의 배터리 시스템 그런 신규 수주 기대감이 클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멕시코의 누에보리온주 이제 공장 증설 기대감이 있는데 멕시코에 정말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는 테슬라가 이제 누에보리온주 인근에 이제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고요. 테슬라가 있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최근에 또 기아가 이제 최근 10억 달러 를 투자를 통해서 누에보리온주의 EV 모델 전용 생산을 위한 생산 기술을 짓기로 했고 그 밖에도 지금 이제 테슬라랑 기아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BMW나 그리고 또 지금 아우디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정되진 않았나 봐요. 근데 그래서 멕시코 관련돼서 또 성우 하이텍이 수주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클 수 있겠다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우 하이텍도 실적 대비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닝 시즌을 앞두고 크게 부각받는 것 같은데 올해 영업이익이 2천억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엔 3천억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제야 시가총액이 9,300억 정도 올라옵니다. 이제 1조도 안 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1조는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가총액 1조면은 한 12,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우 하이텍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실적 대비 저평가 기업이 많은 점 또 그래서 성우 하이텍이 함께 부각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이 어제까지 외국인이 6일째, 기관이 4일째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외국인과 기관의 또 양 수급
메이저 수급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갭상승을 1980원, 거의 한 11,0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갭상승한 그 시가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중엔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종가상 11,000원은 강하게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뭐 13,000원 제시하겠고 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분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1,300원 이하에서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원영 차장님, 자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런데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실적 전망치가 크게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시장 컨센 자체는 조금 더 어쨌든 최악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컨센 나와 있는 거 보면 한 3천억,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모바일 쪽에서는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왔어도 이 반도체 부분 쪽에서 이 손실이 워낙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계속 예측된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지 못할 수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부분 찾자라고 하면 거의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는 어쨌든 이 재고에 대한 부분 우려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호실적이 나오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리 올랐다가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험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실적이 워낙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게 시장에서 이미 예측이 돼 있고 컨센서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내일 오히려 조금 더 그때를 저점을 삼고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상엽 회사님, 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질문 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수치 뭐 참 전망들이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치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컨센서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의 감산 한다고 했고 뒤늦게 이제 감산에 함께 이제 동참한다고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수치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DRAM 생산량도 한 15%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CEO가 아직도 수요가 약하다. 그래서 DRAM과 낸드 플래시에서 우리 추가 감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존 웨이퍼 투입량도 25%가 아니고 30%까지 오히려 추가 감산하는 거. 근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추가 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반도체 업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재고 부분인 거죠. 근데 재고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대비해서 크게 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그리고 또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중요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4나노 수율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있었기 때문에 3나노까지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1분기에 TSMC가 파운드리 점유율 60% 넘어갔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낮춰져서 그 폭이 점유율 차가 더 커지긴 했지만 이제부터 반도체 그 파운드리 생태계를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도 등등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 말고는 다른 전략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